있으니까 오늘 한번 학창시절의 그때 느낌으로 돌아가 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우치 하면서 돌아가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우치! 동탄입니다. 화성시 동탄인데요. 화성이에요? 네, 근데 사실 초등학교 늦게 6학년 때 이사를 왔고 중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연습이 됐기 때문에 와~ 뭔가 딱히 생활 했죠? 예, 중학생 때부터 숙소에 살았기 때문에 딱히 뭐가 없어요. 근데 한번 끄집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네, 초등학교예요. 공간장이 좀 넓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언니, 왜냐면 언니가 애기였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여기를 맨날 엄청 뛰어갔어요. 진짜? 귀여워. 엄청 맨날 지각을 자주 했기 때문에. 와. 2015. 오, 맞아요. 이렇게 팽했어요, 여기가 항상. 와. 아직 개발이 안 됐어가지고, 저 파티하고 있네. 5월인이라서 아마 체육대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대회 이런 거 매일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여기가 항상 좀 팽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이때, 이 시절에는. 저희 그래서 여기 등산을 몇 등학교 들어오자마자 난리 났었어요. 모든 사람들 줄 서가지고. 우와. 여기가 되게 뭐가 많았어요. 학원가랑 약간 밥. 여기가 정말 제가 매일매일가 너무 살고 싶었어요. 네. 누구랑 갔어요? 엄마랑. 엄마랑? 아주 거의 매주마다 오고. 우와, 진짜? 여기 이 치어스 있죠? 네. 호프집인데요. 저희 가족이 매우 애정하던 그런 호프집이에요. 오. 땅콩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2010년.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늘 항상 뭔가 계속 개발 중이에요, 여기는. 저는 항상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분 지각? 애매하게 지각했어요, 항상. 막 10분, 5분, 이렇게. 원래 이러면 진짜 개발. 초등학교가 여기 붙어 있어요, 또 신기하게. 중학교랑 초등학교랑 붙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반석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여러 동네 초등학생들이 모이잖아요. 언어촌이 있는데 그거 귀여워. 언어촌이 나는 반석촌인데 넌 어디니? 이런 반석초랑 반석초랑 항상 헷갈려서 잘 말했어야 됐던 그런 습도가 있어요. 아, 나 방송 아니고 반석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1학년 말부터 갑자기 연습생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제대로 뭔가 학교를 즐기지 못했어요. 항상 일로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바로 나가서 바로 버스를 들어갔어요. 서울 가는 버스를. 그러고 바로 서울 가서 강남 가서 이제 연습하고 또 밤 12시에 너 오고 바로 텐트하고. 그렇게 늦게 연습했어요? 네, 텐트캔이었어요 저희. 와! 근데 또 강남이랑 동탄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통이 그렇게 막 발달했던 데가 아니라가지고 2시간 거의 2시간 접었어요. 아, 엄마가 맨날 집 앞에 나와주셔서. 센트럴파크라고 동탄 안에 있는 엄청 큰 공원이에요. 이게 다 아마 공원일 거예요. 우와. 가끔 주말에 이제 저도 연습을 쉬거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랑 여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 어릴 땐 인라인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와. 넘어지기도 정말 많이 넘어졌는데 그 추억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돗자리 깔고 같이 우와. 밥 먹고 그럴 만큼 크네.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중학생 때 이후로는 갈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요즘은 엄마한테 들었는데 정말 강아지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주차 다니셨어요? 주차. 네, 근데 이쪽이 아니라 여기 네. 이사 오기 전 동네인데 예스샘?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저 학원 저 프랜차이즈를 하나요? 저건 맞아요. 자, 이제 도현이의 추억 속으로 빠져보실 건데 예. 준비되셨어요? 예, 네, 좋습니다. 오! 여기야? 자, 일단 뒤로 후진할게요. 이거 2020년에 와! 우와! 와, 와 이렇게 달라? 여러분,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네. 야, 시우가 슈퍼마켓이었어. 그니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아, 진짜로? 얼마 전에 바뀌었고. 저 속상해. 저 슈퍼마켓이 저희 밑에 집 아주머니,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친했고. 저, 아름다운 저기 사람들인가? 미용실이야? 미용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언니가 샤기 컷을 했어요. 와~ 그래서 내가 거기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어. 머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와, 무구 왕구 여기 있죠? 아주머니께서 일주일 끝날 때 우리 주간 계획표를 봤잖아. 제일 먼저 갖다 주면은 이제 다음 주에 준비물을 준비.
준비하실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미리 제일 먼저 갖다 주는 사람한테 얼마치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 우와. 주시고 그런 게 있었어. 준비를. 이 밑이랑 뭐야? 나 한 번도 못봤는데 여기가 계속 바뀌고 내 기억에 여기가 우리하고 연결했어. 여기였는지 여기였는지 기억 안 난다. 여기였던 거. 여기 가면은 따뚜 공연장이 있어요. 여기 건물 안에서 제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치어리딩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구석 완전 안에까지 들어갔었거든. 와. 근데 거기 안에까지 누가 와가지고 기웃기웃 대기시길래 무서워가지고 내가 단장이니까 내가 또 책임감 생기고 혹시 무슨 일이시냐 이랬는데 나 모르는 거야. 진짜 무서웠다. 책임감 생겼는데 그때 주셨어. 저는 학창시절에 치어리딩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치어리딩을 늘 연습했던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학교와 따뚜 공연장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와야 된다. 체육관 안에서 연습을 맨날 했어요. 그래서 형님 저기서 피자 시켜 먹고 끝나고 그런 추억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마 제대로 추억 여행을 콤비네이션 피자 라지 29,000원에 더블치즈 엣지 5,000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베이컨 3,000원, 슈프림 2,500원, 페퍼로니 3,700원, 올리브 240원 토핑 추가, 3,200원짜리 콜라 2개 추가했어요. 49,840원. 맞아? 정답! 엄청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만 원짜리 막 그때 10만 원. 야, 그때 당시에
오빠가 뽑기를 내 돈으로 항상 사먹었어.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나는 오빠 좋아하니까 항상 오빠 사줬거든. 어, 착해, 착해. 구리로 이사를 왔었어요. 어, 구리? 구리에 이제 또 유정이가 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대학교 다녔어요. 아, 여기, 여기, 슬로모하고! 저거야?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예요. 아니, 어떻게 다녔어요? 저기를 쭉 올라가야 돼요? 네, 진짜 쭉 올라가야 돼요. 근데 경사가 진짜 이래요. 그래가지고. 버스나 뭐 부모님들이 항상 태워다 주실 때 나는 항상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여기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저 태워주세요! 이래가지고 항상 껴가지고 근데 안 태워줄 수가 없겠다. 어 진짜 안 태워줄 수가 없어요. 여기 학교 맞아요. 여기 학교 맞아요. 제가 되게 공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마다 등단을 했고 3시간 정도 등단 시간을 따랐었어요. 그때 좀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그냥 겁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날라다녔어요. 하산할 때 막 겁나 막 뛰어가지고 막 내려가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 분당 임해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고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였는데 이렇게 탄천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건데 한 5분? 되게 예민한 거였어요. 8분? 8분 이런 거려서 항상 지나갔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비가 오면은 여기까지 잠겨요. 진짜. 와! 한 여기까지 잠겨. 오! 그래서 지각했어. 오. 안 그래도 지각하는데 더 지각했어. 왜냐면 이렇게 가면 바로 이제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다리, 이 위에 다리를 건너가면은 아 근데 좀... 이게 잠긴 지 모르고 딱 원래 가는 시간대로 갔는데 맞아. 이제 웃었어. 아!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바로 앞에 물이 차있어. 아 망했다 이러고 이제 요 위에 다리를 건너가지고 돌아서 좀 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여기 풀무원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CU였어요. 근데 제가 CU 사장님이랑 진짜 친해가지고 거의 뭐 삼촌 항상 뭐 돈을 안 가져오거나 지갑이 없거나 하면 외상에 해놓고 킵도 됐어요. 뭐 2플러스 뭐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졸업할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CU가. 그래서 아저씨가 아 되게 축하한다 아 진짜? 뭐 사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너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냐 이러면서 사인 아 뭐 아저씨 건강하세요 이랬는데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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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먼저 아 오랜만입니다. 근데 여기 그걸로 해줘야 돼 2070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아, 우와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잠깐만 다시 보자 잠깐만 무슨 일이야? 와, 씨, 뭐야? 어, 발 좀 많이 했다 우리 학교. 우와, 저 이거 뭐야? 저거 많이 했어. 아니 저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면 뭐야? 여기 어디세요? 이 문구점에서 뽑기를 그렇게 했어. 아, 그거 있잖아. 대굴대굴 이렇게 뽑아는 거. 그걸 진짜 많이 했고. 또. 어머, 여기 또 친구 집이어서 좀 자주 놀러 갔잖아. 어, 기억났어, 기억났어. 그리고 비밀의 장소 같은 건데 여기로 쭉쭉쭉쭉쭉 가요. 어머!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도 자주 놀았어요. 이 놀이터. 어머! 아유 정말로. 사실 학교에서는 뭐 볼게 없고요. 끝나고 많이 갔던 곳을 가볼게요. 여기도 모든 학생들의 그 집합소. 3번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로데오 거리인데 우리는 중상이라고 해서 중심상가라고 해서 맨날 중상가자 중상가자 이렇게 오, 했는데 맞아 맞아 그런 줄임말 있었지. 옛날로 가면 와 막 이렇게 올리브영도 있고 진짜 여기 PC방도 자주 가고. 아 잠깐만요 나 이거 이렇게 잘 못해. 어머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우와.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샤이 잠깐만 정신이 없어. 아니 잠깐만 아 중학교를 지나갔나 내가? 지금 중학교 아니야 이거 중학교야. 근데 2010년 봐봐요. 어디 있는 거야? 물가나 어디 갔나? 야 나 기억이 안 나. 아! 와 애들 있다. 예 애들 있어. 여기도 잠깐만 나 이거 여기 기억이 잘 안 나. 잠깐만 잘못했어. 아 기억났어. 여기 그 매점 있는데 아,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어디야? 여기 지금 뭐야? 방송이 안 나. 지금 내가 탐방송이야. 와 여기 운동장 진짜 넓지 않냐? 진짜 넓다. 진짜 넓다. 운동장 넓은 학교여가지고 체육대회가 참 재밌었어.
아 시장 볼래 시장. 상문시장이 참 괜찮아. 핫도그 이거 생겼어? 핫도그 생겼어? 부대찌개. 오. 지금 뭐 하신 거야? 지금. 아 죄송해요. 아! 야 이거 우리 집이랑 가까워요. 이제 여기는 이런 휴대폰 가게가 너무나 많았지만 이거 지금 몇 년인가 돼 있어? 지금 딱 보잖아? 주신이네. 아 잠깐만. 아 파리바게트 아 여기 있네 파리바게트. 여기 파리바게트 이거 진짜 자주 와요. 여기 내 친구네가 하는 데라고. 추결외과 여기 자주 왔어. 완전 동네 병원이었거든. 아 되게 산 같아 보이. 산 옆에 있네. 아 여기 뒷문이다. 여기 가면 내가 빵짝한 게 보여줄게. 저기 안에 빵짝한 게 있는 이거 왜 생겼어? 빵짝한 게 빵짝한 게 뭐야? 아니 자빵인데 안에 빵이 뭔가 들어있는 거야. 아, 왜? 아 빵 자빵이? 나 빵짝한데? 했거든요. 그 엔지니어였어요 아니면 아나운서? 저 아나운서였어요. 했어요 방송? 그럼 그럼. 우와. 어, 점심 방송도 하고. 해봐요. 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아침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뒤에 멘트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선배들이 막 시키는 그런 이상한 발성이 있었어. 막 배를 잡고 아! 아! 이런 그런 거.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랜선 여행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이거 뭔가 숙소 가서 다른 멤버들이랑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엘리언니는 어땠어요? 저는요 비록 저의 동네들을 완벽하게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멤버들의 뭐 옛날 추억들과 이런 거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맞아, 진짜. 정말 우시하게 만든 것들이 많았어요. 역시. 10년 전에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키미키의 랜선 여행은 여기까지고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영상과 그리고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 세븐 에잇!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우! 안녕! 언니 인형 좋아하잖아. 맞아. 귀엽다. 왜 이렇게 준대 있지? 어, 예. 아, 이렇게 돼야지. 나는 인형 안 좋아해요. 그럼 뭐 좋아해? 저요? 베개. 마약 베개. 베개 끌어안고 자요. 근데 요즘에 그 베개 안에서 자꾸 스티로폼이 삐져나와요. 맛있게 생겼네. 언니 같은 거 되게 언니 같은 거 잘 먹어요. 모모X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